축구가 한 단계 도약한 데는 괴물 김민재, 26, 나폴리의 존재감이 기폭제가 됐다. 앞에는 손흥민, 30, 토트넘, 뒤에는 김민재가 있다. 김민재는 그만큼 폭풍 성장했다. 한국 축구의 자랑이다. 김민재도 기대감을 인지하고 있다. 흥민 형이 어떤 압박감에 축구를 하는지 알게 됐다. 어려운 것이지만 팀의 좋은 모습을 계속 보여줘야 하기 때문에 수비에서 내가 실수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 같다. 다 잘해야 될 것 같다. 2022년 카타르 월드컵은 김민재의 생애 첫 월드컵이다. 4년 전 월드컵에서도 기회는 있었지만 부상으로 기회를 잡지 않았다. 올 시즌 이탈리아 세리에A 둥지를 틀면서 제대로 된 쇼케이스가 마련됐다. 김민재는 세계적인 센터백으로 인정받고 있다. 이탈리아 카테나치오, 빗장 수비의 핵이었던 파비오 칸나바루는 김민재는 네덜란드의 버질 반 다이크처럼 팀에 헌신할 것이다. 월드컵에서 위대한 주역이 될 것이라고 극찬했다. 독일 일간지 라파즈는 김민재를 카타르 월드컵에서 주목해야 할 7인의 이름을 올렸다. 그도 그럴 것이 김민재는 불과 4개월 만에 유럽 무대를 점령했다. 적응의 시간도 필요하지 않았다. 그는 올 시즌 유럽파 가운데 가장 많은 1800분을 소화했다. 세리에A 15경기 중 14경기에서 풀타임 소화했다. 유럽 챔피언스 리그, UCL, 조별리그 6경기에서도 단 1분의 쉼표도 허용하지 않았다. 나폴리는 김민재의 활약을 앞세워 리그에서 1위, UCL에서는 16강 진출에 성공했다. 김민재는 카타르 입성 후 한치의 흐트러짐이 없었다. 맨 앞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훈련했다. 우루과이전에 사활을 걸어야 하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12년 만에 월드컵 16강 진출에 승부처는 첫 경기다. 1차전에서 승리하면 발걸음은 더없이 가벼워진다. 상승세가 2, 3차전까지 이어질 수 있다. 반면 패할 경우 곧바로 벼랑 끝과 마주한다. 2차전에서 조기 탈락이 확정될 수도 있어 부담감은 극에 달한다. 김민재는 첫 번째 경기가 가장 중요하다. 팀에 헌신할 준비가 돼 있다. 많은 희생을 해야 할 것 같다. 모두가 하나가 돼 뛰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공격수가 비치면 수비수는 그늘이다. 늘 굳은 일을 해야 한다. 화려하지 않다. 그럼에도 단 1초라도 집중력이 흐트러져 실점을 내주면 비난을 감수해야 한다. 공격수나 수비수나 골로 말하는 것은 똑같다. 김민재가 리드하는 수비라인이 실점을 하지 않으면 최소한 비길 수 있다. 김민재가 견인 않는 한국 축구는 분명 새로운 대물결표 한민국이 될 수 있다. 첫 판이 24일 열린다.